계속 매년 매년 지금 이제 거의 60이 될 때까지도 내가 가장 사랑하는 공간이면서 나를 키워온 공간이 어디냐라고 묻는다면 당연히 그거는 10평도 아니고 20평도 아니고 그냥 한 평도 안 되는 공간에서 컸습니다. 그게 바로 어디냐? 책상이죠. 저는 책상을 너무너무 좋아해요. 가만히 보면 책상 옆에서 제일 오랫동안 앉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책상 앞에 앉아 있는 건 10살부터 20살까지 10년 대학 가기 위해서 빡세게 앉아 있는 것도 괜찮은데 30살부터 죽을 때까지 천천히 내가 필요한 만큼 내가 책상에 앉아서 내가 필요한 걸 공부할 때 사람이 필요한 걸 얻고 성장하고 또 그것이 자기에게 큰 유익으로 돌아오고 뭐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이 책상이 제가 얼마 됐지? 2006년에 샀으니까 이게 몇년된 거야? 거의 한 17년, 18년 뭐 이렇게 된 거죠, 지금. 그죠? 책상이 갑자기 어느 날 너무 갖고 싶은 거예요. 근데 이제 살 돈도 없고. 그래서 MDF라고 알아요? 그걸 목재에서 가서 잘라요. 그 밑에 다리를 붙여야 되는데 다리를 어디 가서 붙여요? 그래서 이제 나가서 벽돌을 주워왔어. 갖고 벽돌을 주워갖고 쌓은 다음에 거기다가 책상을 탁 놓고 거기다가 보자기 하나 씌우고 너무 뿌듯했던 그 저의 20대 후반의 기억이 탁 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30대 때는 이제 아이들이 막 생기기 시작하니까 그때야말로 진짜 내 책상을 놓을 공간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맨날 식탁에서 있다가 아무래도 한 군데 있어야 되겠다 싶어갖고 이제 옷방으로 기어 들어갔습니다. 옷방들 가보면은 꼭 이렇게 상자 몇개 치우면 그래도 조그만 거, 요만큼 책상 놓을 공간은 나와요. 그래서 아주 작은 책상을 놓고, 공부를 했죠. 그러니까 이렇게 책상 옆에 뭐 책장이 있지도 않아요. 책가지 가려면 저쪽 방 갔다가 다시 이리로 오고 뭐막 쌓아놓고 엉망이었었죠. 이제 그러면서 점점 저는 더 책상에 대한 소망을 훨씬 더 많이 가진 것 같아요. 정말 갖고 싶다, 갖고 싶다. 막 이렇게 하다가 이 책상을 마련하게 됐고, 벌써 17년째 뭐 어디로 이사 가건 이 책상을 끌고 다니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가 이제 제 책상입니다. 공부하는 책상. 이제 제가 되게 좋아하는 책상이에요. 오래된. 책상을 이렇게 갖고 있으면서 느낀 건 뭐냐면 책상이 있는 거랑 없는 거랑 너무너무 달랐어요. 밥상에 있을 때랑 너무 달랐고 작지만 나의 조그만 공간에 내가 있을 수 있는 공간에 내 책상이 들어있는 즉시 나의 마음 자세, 나의 몸의 태도가 바뀝니다. 책상 있으면 책상에서 읽어요. 책상 없으면 침대에서 누워서 있다가 두 장도 못 읽고 자요. 완전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내 나이만큼 나도 커야 되잖아요. 그럼 내가 크려면 밥만 잘 먹는 게 아니라 마음에도 내 마음에도 무엇인가 넣어줘야 되고 또 마음에 있는 걸 토로하는 일기 같은 것도 써야 되고 책상이죠. 자, 그렇다면 이제 책상이 이렇게 중요한데 누구한테 필요할까요? 책상은 이게 중요해요. 우리가 책상을 한번 가만히 보세요. 애들은 야 공부해 공부해 그러면서 책상 사줘요. 근데 엄마 아빠들은 어때요? 나이 마흔 넘어서 아빠도 책상이 없고요. 아빠 책상 없으면 딱 소파로 가요. 소파로 가면은 일단 눕기 시작하면 그 후로 30년 못 일어난다고 보는데. 그죠? 엄마들도 어때요? 엄마들은 식탁에 앉아있죠. 식탁에 앉아있으면 어떤 느낌이냐면 공부하는 사람이 아니라 밥 주려고 준비하는 사람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오다 가다가 이거 해줘, 저거 해줘. 그러니까 나를 지킬 수가 없는 거죠. 지키지 않고 무방비 상태로 소파에 늘어지거나 아니면 나를 지킬 수가 없거나 이런 상태가 됩니다. 애들 한창 키울 땐 저도 애가 셋이니까 애들 방 하나씩 주고 나면 방이 어딨어요? 그제 드레스룸에다 조그맣게 책상 하나 놓고 지냈는데 그때도 중요한 건 있으면 큽니다. 없으면 안 크고요. 책상이 있으면 무조건 큽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꼭 책상을 가지고 여러분 꿈을 키울 수 있는 도구다, 무기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번에 마음수업 책을 쓰면서도 책상에 대해서 되게 강조를 했어요. 공간이 당신과 닮아있다. 당신과 닮아있는 것이 책상이어야 된다. 책상에서 당신은 큰다. 와이프가 마음수업 책 선물했더니 책상을 사달라는데 이게 무슨 일일까요? 그러길래 거기 다 있다고 이제 제가 얘기를 했죠. 자, 그래서 제가 뭔가 좀 품질도 좋고 디자인도 우수하고 믿을 만한 브랜드와 마흔 책상 이벤트를 하면 어떨까? 여러분들에게 여쭤봤더니 너무 좋다. 자꾸 찾았습니다. 이 마흔 수업 왜 책상이 필요한지, 왜 마흔들에게 책상이 필요하고 어른에게 책상이 필요한지를 설명을 했는데 그때 딱 맞아떨어지게 공감을 해준 곳이 역시 우리도 마흔 넘었는데 그 회사도 46살이나 됐습니다. 어딜까요? 참 오랫동안 사랑받는 브랜드죠. 현대 리바트입니다.
짠짠. 자, 그래서 리바트에서 너무 좋은 기획이다. 우리도 한번 같이 김미경 선생님과 동참하고 싶다. 그래서 저희가 벌써 한한달반 전부터 기획을 했습니다. 리바트 보니까 되게 재밌는 회사예요. 우리가 알고 있는 것보다 훨씬 앞서가고 모던하더라고요. 전 정말 매장 가서 눈이 휘둥그레 이렇게 예뻤어? 깜짝 놀랐고요. 두 번째는 마이스터랩이라는 연구개발실이 있어서 여기서 정말 이 가구에 대한 장인들이 모여서 가구를 연구하고 만들기도 합니다. 그리고 정말 열심히 공부하고요. 서로 공부하는 문화가 우리 마흔 책상과 딱 맞아떨어지는 곳이 아닌가 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건 친환경에 관심이 진심입니다. 20년 전에 유해물질 제로 경영을 선언을 했대요. 그래서 가구 업계 최초로 뭐 유해물질 거의 없는 자재를 적용하기도 하고 정말 연륜 있고 철학 있고 믿을 만하고 튼튼하고 사람의 마음의 모습과 리바트의 마음의 모습이 되게 닮아 있는 것 같아서 저는 정말 이번에 하면서 되게 든든했습니다. 리바트의 디자이너, 가구 디자이너와 함께 여러분에게 가구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안녕하세요, 여러분. 리바트에서 정말 마흔들을 응원해 주기 위해서 마흔 책상 콜라보를 같이 해 주시기로 했거든요. 우리 마흔 책상에 대해서 이렇게 추천도 해 주시고 디자인도 해 주시고 하는 마흔 대표입니다. 역시 마흔 책상은 마흔이 디자인해야 되고 마흔이 골라줘야 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대표님. 김소영 네, 디자이너님이시라고요. 맞습니다. 몇 년째 근무하세요, 리바트? 2008년에 입사해서 올해 15년 차. 리바트 좋은가 보다. 15년이나. 네. 주로 어떤 거 디자인 맡아서 하고 계세요? 가족끼리 모여 있는 공간에 쓰는 가구들. 예를 들어 소파, 식탁, 그리고 이제 1인 체어, 뭐 티테이블 여러 가지를 좀 개발을 했고요. 작년에 휴직을 하게 돼서 이제 복직하면서 새로 맡게 된 게, 네. 지금 말씀해주신 책상, 책장, 요 아하. 서재 부분이었기 때문에, 네, 굉장히 의미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지금 그러면은 아이 있어요? 두 아이 키우고 있고요. 몇 살이에요, 네, 아이들은? 첫째는 초등학교 4학년이고, 둘째는? 둘째는 이제 20년생이어서 4살. 그럼 이제 아이까지 키우면서 직장 생활하는데 힘들죠? 그렇긴 빡세, 한데. 빡세. 어려움들이 분명히 존재는 하는데요. 제가 또 휴직을 해보고 이번에 다시 돌아와 보니까 네. 이 모든 시간이 다 소중하더라고요. 회사에 막상 오기 조금 두려웠었는데 막상 와보니까 너무 또 재밌고. 이 육아휴직 중에 또 이렇게 업무가 네. 책상이랑 서재로 바뀌었는데 네네네. 어떠셨어요? 이렇게 막 테이블, 주로 소파 이런 거 하시다가 책상 하니까 또 다른 재미가 있나요? 네. 어때요? 아이 책상도 보면서, 조금 더 아이한테 좀 생각이 열리게 할수 없을까? 혹은 저도 이제 혼자서 작업을 집에서 뭐 이것저것 네. 하고 책도 읽고 이러면서 나만의 공간이 좀 나의 안식처가 네. 되는 그런 가구가 되면 안 될까? 이런 궁금점도 있었고 좀 해결해 보고 싶은 욕구도 있었거든요. 경험들이 다 맞아요. 일로 녹아드는군요. 맞아요, 맞아요. 요새는 책상에서 공부만 하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활동도 하잖아요. 네, 그래서 맞아요. 저희 딸내미 같은 경우에는 저 닮아서 굉장히 아티스트적인 면이 있는데 또 이게 책상이 학습만을 위한 공간이다 보니까 그런 활동에 또 부적절한 부분이 있어서 네. 그런 부분을 좀 해결해 보고 싶은 아하. 그런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앞으로 재밌는 책상들이 또 네. 리바트에서 많이 나올 것 같은데, 네. 리바트가 지금 몇년 됐죠? 리바트도 마흔이 넘었죠. 리바트도 40이 넘었어요? 네, 46년이 돼서. 와. 그랬구나. 네. 그럼 지금 혹시 나이가? 40이죠? 40이에요? 네. 근데 이제 줄어서 38. 아직 생일이 안 그렇습니다. 지났기 때문에. 저는 안 줄었으면 60, 줄어들어서 58 그렇습니다. 아하, 훨씬 그 전부터 있었던 브랜드예요. 맞아요. 엄청 오랫동안 리바트가 이렇게 전통이 있습니다. 우리 전통이 있어요. 우리 네. 주위에서. 그리고 또 리바트 가구 그러면 뭐 튼튼하고 사람들의 이미지가 다 있을 거 아니에요. 네. 그런데 여기서 되게 중요한 건왜 팬시한 디자인 가구들이 엄청 많이 나왔었어요, 그럼요. 그동안. 네. 그러면서 왜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리바트는 디자인이 옛날 거 아니야? 왜냐면 너무 오래된 브랜드, 우리 엄마 시집올 때 사온 브랜드 뭐 이런 느낌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요즘 젊은 친구들은 엄마 가구가 리버트였어. 그런 느낌 있잖아요. 그래서 리버트는 그동안 디자인적으로 어떻게 변해왔는지, 어떤 노력을 했는지가 되게 궁금해요.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이 품질입니다. 무엇보다도 품질을 강화하기 위해 애쓰는 부분이 네. 뭔가 튼튼하다? 그 연장선상에서 팬시하기보다는 뭔가 믿음직스럽다 이렇다 믿음직스럽다. 보니까 이 브랜드의 느낌
느낌 자체가 네. 조금 다른 브랜드에 비해 그렇게 느껴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매장에 막상 와보시면 많은 분들이 좀 놀라시는 게 지금 깜짝 놀랐어요. 내가 와서 네. 그래서 묻는 거예요. 맞아요. 매장에 그치? 와서 제품들을 하나하나 보시면 사실은 좀 많이 놀라십니다. 아, 이런 디자인을 되게 모던하면서 간결하고 네. 믿음직스럽고 간결하고 모던하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네. 지금 내가 들어오면서 늦을 뻔했잖아요. 구경하고 오느냐고 네. 소파가 너무 예뻐서 내가 아 근데 나 어떻게 그거 소파 산지 1년밖에 안 돼서 못 바꾸는데 큰일 났네. 아, 그래서 왜 가구는 한 번 사면 오랫동안 쓰기 때문에 네. 더 튼튼하고 신뢰가는 브랜드가 중요한 거야. 조금 싼 거 사고 조금 뭐 그런 거 하려다가 바꿀 수도 없잖아요. 맞아요. 그리고 또 버릴 때 얼마나 돈이 많이 나가는데. 맞아요. 디자인적으로도 정말 좋은 디자이너 분들이 많이 와 계신가 봐요. 리바테. 네. 사실 이 상황에서 그냥 젖은 낙엽처럼 딱 붙어서 소극적으로 할 수 있지만 네. 저희 리바테는 오히려 그 어려움을 직면을 페이스 투 페이스로 정면 오케이. 승부를 하기로 이렇게 마음을 먹어서 오히려 굉장히 많은 비용과 많은 노력을 투자해서 네. 마이스터 랩을 만들게 됐습니다. 그 뭐예요? 마이스터 랩은 명장님, 수석 기장님 이외에 많은 전문가들이 제품 개발에 힘써주시고 계시고요. 정말 선진, 최신식, 최고의 기계들도 세팅을 했습니다. 가구 연구소라고 볼 수가 오호. 있고 네. 설비나 이런 부분은 거의 국내 최초이고 사실 디자이너들이 신이 날 수밖에 없는 그런 곳이에요. 지금도 저희 디자이너들 지금 그곳에 가 있고요. 역시 그 리바트가 40년 넘게 정말 이렇게 앞서가는 기업으로 사람들에게 사랑받는 네. 이유가 네. 있는 것 같아요. 리바트 가구의 가장 큰 차별점, 강점 이런 것 좀 설명해 주세요. 일반 소비자들은 모르실 수 있어요. 왜냐하면 저희 자체 품질 기준이 굉장히 높고 가죽 같은 경우에도 그냥 국내 품질 기준만 따지는데 저희는 장기간 오랫동안 안심하고 쓰기 위해서 유럽 품질 기준으로 관리를 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네. 사실 일반 소비자한테는 보이지 않지만 이제 사용하면서 느껴지는 그런 부분이나 체감되는 안전한 부분 그 부분들을 조금 더 강화하면서 개발하고 있습니다. 리바트는 네. 어떤 이렇게 친환경 재료 부분에서도 되게 신경 쓰고 있다면서요?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제로 보드도 저희 업계에서 최초로 사용을 해서 굉장히 몸에 이제 유해한 물질들이 안 나오는 그런 친환경 보드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우선적으로 썼고 그런 기준들을 갖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 우리가 오늘 책상 얘기를 하러 왔잖아요. 책상 너무 중요한 겁니다. 네. 제가 강의 때 책상 얘기를 무진장 많이 그 이유가 뭐냐면 사람이 성장하려면 공간이 있어요. 맞아요. 맘먹고 공부하려고 그러면 뭐라도 하나 나의 공간이 있어야 성장을 하거든요. 그리고 네. 또 그 공간과 내가 닮아가요. 맞아요. 서재가 있는 사람 없는 사람 그리고 나만의 작은 책상이라도 있는 사람 없는 사람 너무 다르거든요. 근데 왜 여자들이 결혼할 때 책상 안 사가잖아요. 맞아요. 안 사가죠. 안 사가죠. 책상을 안 사가고 자꾸 식탁을 사가니까 그 내가 언뜻 장난을 울었어요. 저기 책상 안 사가고 식탁 사가서 밥을 하겠구나 고생을 했는데 왜 정말 심리적으로 그런 생각 안 드세요? 책상을 네. 안 사가겠다는 건 책상에 안 앉겠다는 거고 필요 없다는 뜻이잖아요. 나는 식탁만 있으면 된다고 생각한 거잖아요. 근데 저도 그랬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나만의 책상을 딱 놓고 구성하게 되는데 10년, 20년이 걸렸어요. 어떠셨어요? 저도 사실은 네. 회사에 평생 저의 책상이 있었기 때문에 집에서는 없었어요, 그동안. 저도 저의 책상이 이제 식탁 혹은 화장대. 아, 그 온전히 책상 구실 못 하는데 그러면. 그렇죠. 뭐 좀 하려고 그러면 여기 반찬 떨어져 있고 되고. 뭐 치워야 돼. 안 돼, 안 돼. 네. 올해 복직을 하는데 복직하기 한 달 전에 저의 네. 책상을 마련은 했습니다. 어떻게요? 네, 신랑이 본인 책상 사면서 이제 네. 저한테 본인 책상을 이제 물려줬는데 제가 책상을 이제 놀려다 보니까 왜 엄마들이 책상을 안 사는지 알게 됐더라고요. 아, 엄마의 왜? 공간이 명확하게 없어서. 아, 내 공간이 없어서 내 걸 못 들여다 놓는구나. 네. 저도 한번 찾아봤어요. 그 대표님 그 마흔 책상 이런 식으로. 네네. 근데 놓는 공간이 이제 베란다. 혹은 뭐 거실 한복판 혹은 이제 화장대 옆 이런 식으로 정확한 엄마의 방은 없기 때문에 없어요. 다 네, 없어요. 네. 저도 없어요. 대표님 책 읽고서는 생각이 너무 많아져서 어디다 놨어요? 그래서 책상을 그 대표님도 옷방에서 시작하셨다고 저도 드레스룸이 들었습니다. 제일 나 여자들이 드레스룸으로 가는구나. 네. 거기가 온전히 내 걸로 하려면 구성하려면 하거든. 옷 싹 네. 치우고 가족들이 안 들어와. 그래서. 더러워서 피곤해서 더럽진 않는데 지저분해. 드레스룸이 뭐 많고 그래서 잘 안 들어와. 네. 드레스룸에 가보면 안 입는 옷 이렇게 박스를 이제 쌓아놓은 것도 있고 좀 뭐 있어. 네. 이렇게 청소기 세워두고 뭐 이런 데가 있어요. 비우려면 비울 수 있는 데가 있어. 책상에 놓으니까 달라지던가요 좀? 뭔가 해야 될것 같은 그런 그치. 심리적 압박감? 공간이 생기면
공간에서 뭔가 하고 싶고 공간과 닮아가고 싶거든요. 네. 그래서 여기다가 왜 지금 이 책상이 너무 예쁜데 내가 읽을 책 뭐 이렇게 한 세네 권 쌓아놓고 책꽂이 이렇게 놓고 뭐라도 놓고 네. 노트 뭐 다이어리 이런 거라도 놓으면 사람이 쓰고 읽고 생각하고가 시작된다니까요. 그런 것 같아요. 쓰고 읽고 생각하면 사람이 달라져요. 그래서 책상이 필요한 거예요, 진짜. 다들 생소하세요. 옛날에 중고등학교 때도 아마 내가 내 책상을 고르진 않고 오빠 거 물려받고 뭐 형 거 물려받고 아니면 엄마가 사주는 대로 썼다든지 그러니까 나만을 위해서 내 돈을 주고 내 책상을 산다. 이게 엄청난 말하자면 자기에게 주는 특별한 이벤트예요, 이거. 내가 사야 될 때는 안 샀지? 애들 거 샀지? 아마 태어나서 내 책상을 내가 직접 고르는 게 인생 처음이신 분들이 대부분. 그러니까 어떻게 골라야 될지 좀 설명해 주세요. 특히나 이번에 제 책상을 이제 마련해서 배치를 하다 보다 느낀 것은 엄마들은 공간을 이곳에도 두고 저곳에도 두고 하기 때문에 공간에 대한 부분이 좀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는 부분이 중요했어요. 이동이 중요하다. 네, 이제 오케이. 또 어느 방으로 이동하거나 아니면 이사를 가서 이 책상이 다른 위치에 있거나 이랬을 때 어색하지 않기 위해서. 오케이, 어색하지 않기 위해서. 네, 그런 부분이 좀 중요했고 그렇다 보니까 앉는 부 한 면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제 측면, 뒷면도 중요한 것이 책상을 무조건 벽에 붙이는 게 아니라 이런 식으로. 이거 제품 이름이 뭐예요? 그라나다 포레라는 제품이고요. 그라나다 포레. 네, 특히 옆모습이 정말 예쁘다고 볼 수가 있는데. 오, 진짜 옆모습 너무 예뻐요. 네, 이게 진짜 원목을 사용을 해서 이렇게 디테일을 준 부분이에요. 라운드 공정이라고 하는 이렇게 곡선 부분이 만들기도 어렵고 좋은 소재 써야 되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아, 그래서 책상이 이렇게 어디서 봐도 다 예쁘구나. 맞습니다. 인테리어적 요소가 딱 있어요. 맞아요. 놓으면 집이 살아. 책상을 놔서 집 죽는 집 많거든. 네. 디테일 하나하나를 놓칠 수 없는 거죠. 이게 사면이 전부 다 보이니까. 그래서 그러네. 사실 개발하기 어려운 제품 중에 하나예요. 네, 사면을 다 보고 이게 구조적으로 튼튼해야 되기 때문에. 뭐 이런 것처럼 벽에 딱 붙는 게 아니잖아. 네. 그죠? 그런 책상은 이제 주로 학생들이 이제 그런 책상으로 들어가고 이제 너무 길거나 뭐 이런 경우를 너무 크지 않고 네. 그리고 이렇게 보시면 곡선이 들어간 건데 이 정도 들어와도 이게 여기 안 받쳐. 네. 안 그러면 이게 여기 받치는데. 맞아요, 된다. 맞아요. 우리 요즘에 워낙 그 디지털 기기들이 많으니까 뭐 갖다 꼽을 게 너무 많잖아요. 그건 어때요? 소개시켜드릴 제품도 대부분은 콘센트가 안에 바로 연결될 수 있게 그렇게 다 설계가 되어 지저분한 선이 막 밖으로 안 보이게. 그거 중요하죠. 맞아요. 뭐 컴퓨터가 없는 고객들은 이제 패드나 아니면 핸드폰 충전이라도 계속 하기 때문에 현재를 살고 있는 우리한테 가장 필요한. 아주 다양한 기능들도 있고 디자인도 우수하고 계속 듣다가 보니까 가격만 착하면 되겠다. 라는 생각이 언뜻 드는데 저희 MKTV 구독자분들께는 특별히 한 40% 정도의 가격으로 만나실 수 있을 것 같고 저도 이번 기회에 신랑이 주는 식탁 솔직히 마음에 안 들거든요. 책상이 이미 구독자이기 때문에 구독자니까 자격 있어. 네. 사세요. 그래도 그냥 25%? 뭐 이렇게도 많은 건데 30%도 40%까지 하다니 거의 반입니다. 와, 너무 마음에 듭니다. 우리 마흔 책상으로 리바트에서 여섯 종류를 제안을 해주셨잖아요. 네. 마흔에 내 책상을 산다는 것이 생소해서 어떨까 했는데 이런 면을 보고 우리 집에 어디에다 놓을 건가 생각하면서 이제 골라라 했는데 여섯 종류까지 오픈을 해주셔서 너무 좋은데 가격만 착하면 되겠네요. 예쁜 가격. 예쁜 거. 그리고 정말 리바트만의 어디 내놔도 뒤지 않는 최고의 품질. 그리고 엄마가 디자인한 이런 책상. 가격마저 착한. 마흔의 첫 번째 태어나서 처음 장만하는 여러분의 책상을 지금부터 소개해 주시죠. 네. 오, 요것도 예쁜데요? 네, 요거는 아세로 책상이라고 하는데요. 네. 그런 식으로 아세로. 좀 라운드형 져 있고, 그 다음에 색깔이 기존에 이제 책상이라고 하면 굉장히 좀 밝고, 이렇게 나무 톤만 생각하기 쉬운데, 네. 요거는 좀 시크하고 고급스러운 이미지를 주기 위해서 조금 이렇게 다크한 톤으로 마감이 된 그런 책상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건 사이즈도 작은 공간에 딱 들어가게 생겼어요. 네, 무엇보다도 이제 양쪽이 이렇게 둥글게 아래되어 있기 때문에 진짜 아일랜드 책상으로 어디다 놔도 탁탁 어디다 놔도 괜찮겠다 이거. 네, 사실 아세로 책상의 가장 큰 좀 매력 중에 하나는 이 친구가 또 화장대로 멋지게 변신을 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보시면 여기 오른쪽에 있는 이 서랍이 사실 좀 깊거든요. 그래서 스킨이나 로션 같은 긴 그 화장품들도 수납을 할 수 있고 옆에 이제 거울을 달 수 있기 때문에 만약에 책상으로 쓰다가 나중에 화장대로 바꿔서 쓰고 싶다라고 할 경우에는 또 그렇게 용도가 변화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이 되겠습니다. 뭐든 괜찮겠다. 여기다
접시 같은 거 쫙 올려놓고 전시해놔도 예쁘겠다. 네. 이렇게 놓고 너무 다용도로 쓸 수 있는 아세로 책상. 네. 프랩은 어떤 책상입니까? 프랩은 많이 보시던 그런 책상이죠. 어서 봐, 이거 독서실 아니요? 네, 맞습니다. 집중도가 이제 이야. 높일 수 있는 책상이 되겠고요. 근데 이거 왜 독서실에서 보면 독서실 거 되게 투박하잖아요. 근데 너무 예쁘게 가둬놨네 사람을. 네. 아주 예쁘게 가두는데 쏙 들어가 그러면 네 그러고 네 쏙 들어가게 되는. 오 너무 좋다. 그 독서실 책상들은 이제 하부까지 판이 쫙 막혀져 있어요. 맞다 맞다. 네, 그 부분들이 뚫려 있어서 굉장히 좀 개방감이 있고 위에도 선반으로 돼 있기 때문에 책뿐만 아니라 나만의 소품 이런 것들을 올려놓을 수 있는 공간이 되겠습니다. 크기가 다른 책상들보다 더 컴팩트해서 800에 1000이잖아요. 네네네. 옆에 1000만 이 정도밖에 안 되는 거잖아. 네네네. 책상은 흰색, 그레이 뭐 이렇게 있네요. 네 저희가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서 멀티탭이 매립돼 있습니다. 전자기기들을 편리하고 깔끔하게 사용을 하실 수가 있고 조명 포함형으로 구매를 하게 될 경우에는 3단 밝기 조절이 되기 때문에 집중적으로 뭔가를 할 수 있는 자격증 빡세게 공부하는 사람 네. 같은 사람 좋겠다. 네, 저희 신랑이 지금 독서실 책상을 쓰고 있는데 아, 그래요? 네, 자격증 딸게 많거든요. 근데 이제 아이들이 중간중간 와서 좀 방해를 많이 하고 본인 스스로도 이제 시각적으로 조금 차단돼 있어 효과가 높은 그래. 거라니까 이 책상은 뭔가요? 프레일 책상? 이 책상은 좀 심플하면서도 감각적인 책상이 되겠어요. 그래서 보시면 좀 SNS에 자랑하고 싶은 나의 책상. 우선 다리 모양이 일자로 내려온 게 아니라 A자의 A자. 철제 다리 형태로 되어 있으면서 좀 인테리어 효과를 가질 수 있는 네. 그런 디자인이 되겠습니다. 이 책상도 그렇게 크지 않고 너무 좋네요. 네. 사이즈 부분에서 그런 강점이 있고 우리 집 인테리어를 포인트 있게 가보고 싶다 했을 때 다리빨 색깔을 선택할 수 있는 다양한 선택지가 있는 책상이고요. 사용성을 배려해서 좀 더 다양한 기능을 갖고 있는 그런 옵션도 있는데요. 콘센트형이 있어서 콘센트 자체를 어디 놓거나 식탁 밑에 두는 게 아니라 매립이 되어 있기 때문에 좀 쉽게 꽂았다가 충전하고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너무 좋네. 그 USB 꼽아서 충전하는 것도 요새 많으니까. 네. 스크린보드형이라고 네. 아까 독서실 책상처럼 완전 밀폐되진 않고 나의 공간을 조금 구획하는 스크린보드가 좋아요. 있기 때문에 이게 훨씬 좋아요. 맞아요. 이거 왜 그러냐면 포스트잇 붙여야 돼. 맞아요. 해야 될 일 붙이고 네. 갖다 붙이고 일정표 붙이고 그 재미로 책상 있는 건데 맞아요. 학생 의자처럼 막 이렇게 투박하고 막 밖으로 싹 굴러다니는 거 너무 큰 거 말고 식탁 의자 비슷한데 식탁 의자보다는 훨씬 편한 거 아, 네. 그런 느낌 네. 있을까요? 촬영하는 동안 앉아있을 때 좀 네. 편안함을 느끼셨죠? 네 이거 막 밖으로 엄청 잘 굴러다니네 네 잘 굴러다닙니다 그러면서도 엄청 가볍고 거실 어디다 놔도 너무 이쁘겠다 편안한 이유는 체형과 무게를 좀 분산하는 이 쉘 구조라고 하는 부분 때문인데요. 인체 공학적인 부분이 이제 검증을 받았고 디자인도 사실 3대 디자인이라고 할 수 있는 그 레드닷에서 이제 상을 받은 거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거실에 목받이까지 있는 굴러다니는 밖에 있는 애들 책상 의자를 놓으면 거실이 다 망쳐요. 인테리어를. 근데 이거 엄청 편해. 네. 이게 뒤로 이렇게 제껴지고 이 책장이 테이블이랑 네. 같이 세팅 그라나다 책장인데요 아 이런 거 네. 너무 부드럽게 열린다 책장이라고 하면 책들만 꽂는다고 생각을 하는데 다양한 수납들을 하기 위해서 맞아요. 그리고 또 재미있는 요소를 갖기 위해서 이렇게 뚫려 있는 공간도 굉장히 유니크하게 이거 로망이잖아 제 경험으로는 집 살 때랑 내 책상이랑 서재 꾸몄을 때랑 행복 정도가 이게 더 좋았어요 너무 신났거든요. 내가 있을 공간이니까. 네. 이벤트도 네. 여러 가지를 준비를 했는데요. 저희 책상을 구매해 주신 네. 모든 분들께 5만 포인트, H포인트라고 혹시 아세요? 알죠? 네. 현대 포인트? 맞습니다. 그래서 백화점에서도 쓸 수 있고 그리고 리바트에서도 네. 쓸 수 있고 다양한 가맹점에서 쓸 수 있고요. 그리고 맞습니다. 이제 추첨을 통해서 20분께는 3만 포인트를 추가적으로 더 드리고요. 세 분께는 C마크. 네, 강릉에 있는 5성급 호텔이고요. 이걸 사면서도 재미있는 뽑기 같은 네. 이벤트가 많이 들어있는 거네요. 리바트에서도 이렇게 좋은 제품 많이 주셨는데 우리 NKTV에서도 가만히 있을 수 없잖아요. NKYU에서 미라클 모닝을 하고 있어요. 매주 월요일 새벽 5시에 모여서 같이 공부하고 성장하는 모임이 있거든요. 1개월 수강권을 또 10분 정도 뽑아서 여러분에게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만 책상 댓글 이벤트도 준비했습니다. 책상에 앉아있으면 왜 발이 이렇게 떨어져 있잖아요. 맞아요. 근데 발을 되게 올리고 싶잖아, 이거. 너무 올리고 싶지 않아요? 이 책상용 발받침이 있습니다. 아주 쿠션까지 있어서 너무 좋거든요. 나는 이 책상 너무 마음에 들어요. 이런 글을 이 영상 밑에 써주시는 분 10분을 선정해서 발받침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제품도 소개해 주셔서 감사하고 또 이렇게 회사를 잘 설득해서 우리 특별히 NKTV 여러분들께
마흔 책상 이벤트를 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하고 또 할인 이벤트와 다양한 혜택까지 주셔서 너무 고맙습니다. 책상, 여러분의 공간, 정말 여러분을 닮아있는 공간을 꾸미셔서 여러분의 꿈이 여러분의 책상에서 무럭무럭 클 수 있기를 응원합니다. 마흔 책상 화이팅! 화이팅!